아디오스 오디오를 더욱 깊게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키워드 토크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음치입니다. 오~ 음치? 음치? 저는 아디오스 오디오에서 음치라는 키워드가 나올 줄은 정말 몰랐는데 이걸 어떻게 아셨을까요, 작가님이? 제가 밴드 하기 전에 네. 저 노래해요 라고 말하기 전에 음치였어요. 아, 정말요? 네.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음치. 그냥 노래를 진짜 그냥 노래방 가면 친구들이 마이크 하지마 이런 뺏기는 스타일이었어요. 노래를 너무 못해서. 근데 마침 그때 옛날에 2000년도 후반에 이 오빠야 호재 오빠야 내 밴드맨들이랑 얘기를 잠깐 하다가 내가 나중에 코러스 같은 거 해줄게 라고 했더니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생각은 하지 말거라, 어디 가서 노래할 생각을 하덜 말아라 라고 하길래 본때를 보여주겠어, 내가 노래 부르겠다면서 들려주겠다면서 그래서 노래를 해야지 하고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연습하신 거예요? 네. 와, 뭐 어떻게 그냥 독학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배우신 건가요? 처음에 학원을 뭐 두 군데 정도를 한 3회 정도씩 갔었는데 이 음역대 이상은 올라갈 생각도 하지 마시고 이걸 뭔가 직업 삼아 한다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안 되겠다, 더욱이 혼자서 어떻게든 해보자. 근데 인디씬에서 여자 보컬 중에서 가장 노래 시원시원하게 하는 더 가볼까요? 아유, 큰일 나요. 아니, 딴 여자 보컬들은 뭐 기도 못 쓰잖아요. 아니, 큰일 나요,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좀 위험한데, 이거 좀 위험한데. 아, 정말,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대표님, 거칩니다. 그래요. 나만의 연습법이 따로 구축이 되어 있었나요? 어렸을 때부터 사실 소리 많이 지르고 살았거든요. 다들 그렇게 크잖아요, 싸우면서. 으아! 막 이런 거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실 이제 득음하기 쉬운 목이 되어 있지 않았나 싶어요. 밴드 사운드를 빵빵 뚫고 나오는 마오씨가 음치였다니까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제 뭔가를 하다 보니 좀 발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도 완벽하지 못하고요. 아직도 계속 연습하고 배우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시간들이 오래오래 걸려서 이렇게 좀 둘러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음악을 만드는 원천이 어디에 있을까요? 삶? 삶에서. 이 발음이 맞는데. 삶. 삶에서. 발음이 어려워요. 삶. 우리 말인데 왜? 삶에서. 삶에서. 되게 죄송하게도 제 이야기로만 쓰고 있어서.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내가 겪은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아무래도 좀 제가 너무 개인주의네요. 상상의 영역은 없나요? 상상에서 쓴 곡은 단 한 곡 있어요. 오, 정말요? 네. 그럼 진짜 개인적인 앨범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 정말 꺼내기 힘든 일기장에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음악으로. 꺼내기 힘든 건 꺼낼 수 없는 곳에 따로 뒀어요. 아, 나만 알고 나중에 혹시나 또 제가 나이가 더 들면 20년, 30년 뒤에 혼자 음악을 또 하게 된다면, 솔로를 한다면 그때 꺼낼 수 있지 않을까. 자서전을 하나 편찬하시죠. 작업 들어가세요. 위험. 내가 해야 될 것 같지. 본인 직접 타이핑?